네, 올해 봄꽃의 개화 시기는 어느 해보다 빨랐습니다. 시기가 빨라진 데다 전국에서 시차 없이 한꺼번에 꽃을 피우고 있어서 양봉 농가는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양강 댐 입구에 벚나무들이 소담스런 꽃을 피웠습니다. 지난해 서귀포에서 핀 벚꽃이 춘천까지 오는데 30일이 걸렸지만 올해는 18일로 열흘 이상 빨라졌습니다. 높은 기온에 봄꽃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자 양봉 농가의 손길은 분주합니다. 꽃향기가 짙어지면서 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벌들의 개체수를 크게 늘린 양봉 농가는 꿀을 채집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밀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이상 고온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양봉 농가들은 벚꽃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해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아카시아 꽃의 개화 시기와 지역이 벚꽃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벚꽃 피는 그런 경향을 봤을 때 개화의 시기가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카시아도 역시 그렇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면에서는 많은 차질이 생긴다고 봐야죠. 지역별로 시차를 두지 않고 한꺼번에 꽃이 피면 꿀을 따는 기간은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5월 한달 동안 서너 번 이동하며 채밀 작업을 했지만 올해는 보름 정도로 채밀 기간이 줄어 한번 이동하는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양봉하는 사람은 그에 의해 일기예보만 보고 살고 있는데 날씨가 그렇게 또 빨리 꽃이 피다 보니까 꿀수확량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나 좀 걱정이 돼서.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7.7도로 평년보다 1.8도나 높았습니다. 지난해 이상 저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양봉 농가. 올해는 한꺼번에 몰아피는 봄꽃이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주열입니다.